궁합에서 천재 역술가 서도윤 역을 맡은 이승기입니다.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앞에 천재자 붙는 거에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. 예. 그냥 누구라도 후천적 역술가도 아니고 자수성가 천재라는 이런 거 예, 그런 좋아하잖아요. 건데 아무래도 그 정도의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 사주 팔자 그리고 궁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를 공부하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는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선생 여기 이제 제작사에서 붙여주신 보여주시는 분 플러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러 다녔어요. 실제로는 어떻게 보는 건가? 예. 그리고 뭐 철저하게 저의 어떤 그런 걸 숨기고 예. 그냥 사주 팔자로만 이렇게 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맞는 것인가? 그래서 한 네다섯 분 정도를 이제 만나면서 여러 똑같은 이제 사주를 가지고 풀이 이제 과정이 좀 풀이를 다르죠. 했죠. 사실 어떤 뭐 먹는 거나 이런 기본적인 게 조금 이제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. 예, 근데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그걸 많이 배려해 주시고 궁합이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서포트 해 주셨죠. 예, 궁합이 일단 개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입대 전에 사실 찍었기 때문에 저희 남아있던 이 볼살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작품입니다. 예, 지금은 부대에서 많이 이제 운동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어져서 예, 아마 제 볼을 볼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지 너무 않을까 예, 귀여워요. 생각이 되고 심은경 씨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어요. 왜냐면 궁합이라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이 송화옹주라는 역은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아니면은 누가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?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로 연기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친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하는 척, 어떤 가짜 연기가 아닌 진짜로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진짜 너무 깊어서 진짜 안쓰러워서 토닥거려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노력하는 친구여서 예, 제가 이 궁합을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 엄청 궁금해요. 사실 부대에서는 들어가자마자 그 개봉할 거니까 같이 그 단결 활동으로 보러 가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단결 예, 활동. 근데 그 단결은 결국 못했지만 예, 요번에 하여튼 궁합 개봉하니까 우리 부대 사람들 좀 많이 초대하고 네, 좀 그거 볼 너무 수 좋을 있도록 것 같아요. 해보려고 해요. 네. 예.